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기아 자동차가 새롭게 출시하는 신형 모아비 차량입니다. 모아비 차량은 2008년에 데뷔해서 무려 11년간 큰 모델 체인지가 없었던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모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니아층 혹은 일반 소비자들의 인기를 받아오던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그런 모아비가 이번에 신형이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기아 자동차 모아비에 대한 연혁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아비 차량은 2008년 프레임바디 정통 오프로드 SUV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프레임바디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1년에는 V6와 V8 가솔린 엔진을 단종을 시켰어요. 원래는 세 가지 라인업이었습니다. 디젤이 있었고, 가솔린 V6, 가솔린 V8. 이렇게 세 가지 엔진이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V6와 V8 가솔린 엔진은 단종을 시키고, 디젤로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드디어 8년 만에 모아비가 페이스리프트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거의 변화는 없었어요. 페이스리프트 중에서도 정말 마이너 체인지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려 11년 만에 2019년 올해 하반기에 모아비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놀랍게도 풀체인지는 아닙니다. 그냥 페이스리프트예요. 모아비 차량은 신기하게도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를 무려 두 번이나 연달아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 즉 G바겐을 예로 들어보면 G바겐도 올해 국내 신차가 출시될 예정인데 그 신형 모델도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해외에서 부르진 않습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G바겐도 계속해서 그 고유의 디자인과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계승해 오고 있기 때문에 풀체인지라는 말은 쓰지 않더라고요. 뭐 모아비도 이런 G바겐과 비슷한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아비도 이번에 풀체인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아 자동차 모아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아비는 기아 자동차에서 독자적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독자적 엠블럼을 썼던 차량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오피러스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스팅어 차량도 독자적인 기아라고 써있는 그런 엠블럼이 아니라 고유의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아 자동차, 그 기아 마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모아비는 모아비만의 그 심볼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환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대 기아 자동차 중에서 유일한 프레임 바디 모델이에요. 이제 바디에는 프레임 바디가 있고 모노코크 바디가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를 모아비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6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국내 유일한 SUV 차량입니다. 추후에 제네시스 GV80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모아비가 출시되게 되면 현재 유일하게 6기통 디젤 엔진을 쓰고 있는 국내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예요. 팰리세이드도 그렇고요. 소렌토, 산타페 모두 4기통 디젤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6기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택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아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후륜구동 기반의 SUV다라는 사실입니다. 팰리세이드와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소렌토와 산타페는 모두 다 전륜구동 기반이에요. 그래서 뭐 후륜구동 쪽 혹은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는데, 모아비는 후륜구동 기반의 SUV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권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신형 모아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익스테리어의 특징입니다. 더 커진 호랑이 코 라디에이터 그릴. 항상 뭐 요즘 신차가 나오면 그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놀라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가 모두 다 기본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사각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된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형 모하비는 굉장히 텔룰라이드와 비슷한 디자인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룰라이드와 비슷한 느낌이 난다라고요. 저도 뉴욕에서 텔룰라이드 실제로 보았는데 텔룰라이드도 정말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하비는 정말 멋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4구 헤드램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기아 정차의 심볼이 된 그 4구 아이스 큐브 모양의 이 4점식 그 주간 전조등 뭐 K7도 그랬고 뭐 K3도 그랬고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헤드램프에 4구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포르쉐의 PDLS, 포르쉐도 헤드라이트가 4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또 멀리서 봤을 때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로형 세 줄의 주간 전조등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 4월에 열렸던 서울 모터쇼에서 기아전기차 부스에서 모하비의 컨셉카 거의 실차와 비슷한 양산형과 비슷한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거의 양산차와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걸 그 차를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차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전면부에 이 세로 LED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실차 양산차에서는 그렇게 LED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LED는 세로형 이렇게 세 줄만 쓰고 나머지는 크롬 소재를 써서 딱 뭐 햇빛 밑에서 보면 이렇게 쫙 그 1열 세로형 1열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서울 모터쇼에서 봤을 때 정말 멋졌거든요. 그리고 측면 디자인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측면 디자인은 큰 변화는 없어요. 대신에 3열 글라스 디자인 조금 더 각지고 넓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세로형 세 줄로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디자인 언어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헤드램프도 세 줄이었으면 테일램프도 세로형 세 줄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세 줄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LED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아직 의문인 상황인데 요즘 추세로 봐서 뭐 소나타도 그랬고요. 스포티지도 그랬고 여러가지 현대기아 차들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어지는 디자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2019년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됐던 그 컨셉카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신형 모하비가 기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특징으로는 대시보드 상단, 그러니까 이 앞쪽에 보이는 이 위쪽으로는 신형 K9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합니다. K9의 디자인 구조, 이 플로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수평형 구조도 굉장히 K9과 유사하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좀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곳곳의 버튼 조작부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팅어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스팅어는 또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차량이잖아요. 그런 스타일리시한 차량에 있는 곳곳의 그런 버튼들을 이번 모하비에도 적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전 모델과는 완벽한 풀체인지급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지만 정말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이 특징이에요. 현대 기아차는 유독 페이스리프트 때 파워트레인에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신형 모하비는 워낙 우리고 우려낼 대로 우려냈기 때문에 V6 디젤 엔진에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으로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예상이긴 한데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 그래서 벤츠도 현재 V형에서 직렬로 많이 바뀌고 있는 트렌드고 전체적인 글로벌 브랜드들도 직렬 엔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도 모하비가 V6 디젤 엔진에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반겨야 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주행 질감도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뭐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륜 기반의 전자식 4륜 구동 서스펜션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경쟁 차종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SUV를 사시는 분들은 크기도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경쟁 차종은 이제 팰리세이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 차종으로 꼽을 팰리세이드. 그리고 국내 출시는 안 됐지만 텔룰라이드도 이 표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일단 텔룰라이드가 가장 커요.
이제 이 모하비는 구형 모하비 기준입니다. 신형 모하비는 아직 스펙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분명히 더 커질 건데 엄청 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형 모하비로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높이는 역시나 모하비가 이렇게 직각 모양이기 때문에 모하비가 높이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너비도 좀 좁은데 이건 아마 신형이 출시되면 좀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뭐 모하비가 제일 적지만 그래도 거의 차이 안 나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mm는 거의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휠베이스, 실내 거주 공간은 거의 셋이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크기상으로 모하비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경쟁차 중에 셰시와 구동 방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모하비, 펠리세이드, 텔룰라이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셰시는 모하비만 프레임 바디예요. 나머지 둘은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모하비만 후륜 구동이고 나머지 두 차량은 전륜 구동 기반의 이제 SUV 차량이에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셰시도 다르고 구동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SUV 범주에 안에만 있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기 때문에 모하비가 매니아도 많고 훨씬 더 오래 길게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길래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특징, 프레임 바디의 특징은 이 사다리꼴 모양의 프레임, 그러니까 이 프레임 위에 바디, 뭐 변속기나 엔진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예전에 우리 타미카, 이 미니카 있잖아요. 미니카 경주하던 요 미니카를 요딱 바디 위에 모터 올리고 뭐 바퀴 올리고 요랬었잖아요. 요러고 껍질을 딱 씌워서 꼭다리 딱 돌려서 이제 와 경주하던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프레임 바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노코크 바디는 이제 모노코크라는 뜻이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고 코크가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형 차체라는 겁니다. 이 그냥 뼈대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는 이 프레임 위에 바디를 올려놓은 거고, 모노코크 바디는 그냥 이렇게 통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디 구조별 특징이고, 그렇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프레임 바디의 장점은 일단 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충격이 딱 가해졌을 때이 충격 흡수를 프레임이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이 강해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모델들이 뭐 벤츠 G와겐이 대표적이고, 뭐 지프의 랭귤러, 그리고 한국에서는 G4 렉스턴, 네, 쌍용 자동차 G4 렉스턴이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다면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볍다. 가벼우면 뭐가 좋겠어요? 연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운동 성능, 차체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건 프레임 바디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장점이에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때이 모두 분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 흡수가 용이하고 이렇게 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 조금 더 프레임 바디보단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어떤 단점이 있냐? 프레임 바디는 일단 공차 중량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프레임이 있어서 연비가 낮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이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이 되겠죠. 운동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모노코크 바디의 단점은 바디 강성이 프레임 바디보다는 약합니다. 물론 뭐 많이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이 강해졌지만 프레임 바디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크게 왔을 경우에 이게 일체형 차체이기 때문에 차체에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장단점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디는 이런 느낌이고, 모노코크 바디는 이런 느낌이고, 이런 장단점들이 요두 가지 프레임에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더 좋다, 어떤 게더 나쁘다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더 좋을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더 좋은가? 이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프레임 바디, 뭐 레인지로버 보그나 뭐 여러 가지 차량들, 디스커버리도 그렇고요. 이 디스커버리도 각져 있잖아요. 원래 그런 차량들이 다 프레임 바디를 썼었어요. 근데 레인지로버도 다 모노코크 바디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아, 모노코크 바디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레인지로버도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프레임 바디를 계속
고수하는 차량들은 또 계속해서 프레임 바디를 고수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는 예전에 SUV들은 주로 이런 온로드가 아니라 이 험로 주파나 무거운 짐 혹은 무거운 걸 끌어야 됐기 때문에 강성도 중요했고 이런 프레임이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유리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SUV를 선호하고 SUV로 온로드 쪽을 좀 더 이제 선호하고 그리고 좀 더 편리한 SUV, 그리고 거주성이 높은 SUV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모노코크 바디로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은 구매자 분들께서 직접 내 기준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다, 내 기준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후륜구동 SUV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디 프레임 구조를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형 모하비에 대한 간단한 그런 리뷰와 그 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신형 모하비 디자인은 정말 최고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승차감은 모하비가 계속해서 불편하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그건 얼마나 개선했을지 직접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G-Wagen이나 모하비, 그 랭귤러 같은 이 세 가지 라인업이 모두 다 비슷한 느낌의 굉장히 강한 마초적인 남자, 딱 봐도 남자다라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께서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좀 너무 아빠 차 같고 너무 가족적이잖아요. 근데 모하비는 약간 뭐 내 라이프 스타일도 강조할 수 있고 약간 더 뭔가 마초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모하비는 싱글인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모하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